제2순환도로 재정 지원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맥쿼리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광주시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상 타결의 배경과 의미를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인 맥쿼리에 지난 15년 동안 준 세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완공 당시 맺은 약정,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MRG에 따라 예측 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한 수입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통행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떼내고 싶은 혹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이대로라면 협약을 맺은 2028년까지 맥쿼리 측에 줘야 할 세금이 3,600억 원이 넘습니다. 뒤늦게 맥쿼리 측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소송도 벌였지만 버티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광주시는 맥쿼리와의 재협상에 나섰고 결국 최소 수입 보장제 폐지에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최소 운영 수입했던 보장 MRG 이걸 폐지를 합의하고 1,300억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는. 광주시는 1,300억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오던 자치단체가 16년이 지나서야 잘못을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변경 시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와 맞춰서 이제 저희들은 감독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자는 소송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재협상을 통해 재정을 아끼게 된 점은 평가할 부분입니다. 최소 운영 보장제 MRG를 통해서 상당히 광주광역시의 재원 손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작으나마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다. 도입 당시에는 민자유치 SOC 건설을 위한 만능 열쇠처럼 보였던 최소 수입 보장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에게 부담과 혼란만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